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끝에 2022년 2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산업과 기술, 특화 단지 지정,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펀드 조성, 세액 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법 이후 추진된 정책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간이 550조 원을 투자하게 될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합니다. 기업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규제 해소를 적극 추진합니다. 둘째, 기술 및 인재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특성화 대학원과 대학에서 석박사급의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또한 첨단 산업 핵심 기술에 4조 6천억 원 규모의 R&D 지원과 ASTC 설립을 검토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입니다.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과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일본 등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입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여 초격차 확보와 기술, 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4개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4개의 산업 분야별로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는 17개의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첨단산업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정된 특화단지는 총 7개 지역입니다. 먼저 반도체의 용인 평택, 구미입니다. 메모리 1위를 굳건히 지키면서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10%로 확대하고 12인치 웨이퍼 리딩 그룹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인 천안아산은 OLED를 뛰어넘어 무기발광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2차전지에는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 선정되었습니다. 청주는 2024년부터 대용량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공장을 최초로 가동하고 포항은 주행거리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새만금에서는 전구체 양산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고 2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울산에는 차세대 2차전지 생산시설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은 인력입니다.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이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 특성화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특성화대학원으로 성균관대, 카이스트, 유니스트를 선정하여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성화대학은 총 8곳을 선정하여 2026년까지 반도체학과를 신설, 운영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연 540억 원을 지원합니다. 미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 자산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 인프라, 입지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